최고급 어종인 참치는 값이 비싸 먹기에 부담이 되는데요. 참치 완전 양식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우리 앞바다에서 기른 신선한 참치를 싸게 먹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빛의 참치떼가 바닷속을 빠른 속도로 헤집고 다닙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잡아 검은도 양식장에서 키우고 있는 참치는 모두 50여 마리. 6년 전 몸무게 5kg에 불과했던 어린 참치는 현재 120kg까지 나가는 어른 참치로 성장했습니다. 태풍에 안전하고 수온도 1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끼 참치들을 잡아와서 현재까지 약 6년가량 기르고 있는데 활동성도 좋고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어른 참치에서 수정란을 채집해 부화시켜 새끼 참치로 천여 마리를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치 양식 기술을 개발한 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새끼 참치가 3년 뒤 어른 참치로 무사히 성장하면 비로소 완전 양식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고급 어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어질 겁니다. 그럼 참치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치 펀드를 조성하는 것들이 시기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참치는 줄잡아 700억 원어치. 수입산을 대체하고 해외 수출까지 더하면 참치 양식은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